대한민국 생태계 원티어. 현재 대한민국 생태계 원티어로 꼽히는 동물은 노랑목 도리단비입니다. 멸종위기 동물 중 원티어로 꼽힌 건 바로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단비가 생태계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잡식성이라 열매를 먹으면 씨앗을 퍼뜨려 식물을 번영시킵니다. 2. 꿀벌의 천적인 말벌을 좋아해서 말벌집을 다 박살냅니다. 3. 호랑이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계 균형을 맞춥니다. 4. 사람을 공격한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고 피합니다. 5. 농가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의 새끼를 잡아먹어 농가에 도움을 줍니다. 노랑목 도리단비는 멸종위기 동물로서 함부로 건들거나 만지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